예, 반갑습니다. 예, 뽑은 문제. 뭐, 전혀 뭐, 스텝 2스럽진 않지. 볼까? 그래도 같이 풀어봅시다. 등식, 이놈의 식이 x, y, z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어. 그래서 x, y, z에 관한 항등식이죠. x 값, y 값, z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성립하는 식. 이게 바로 x, y, z에 관한 항등식이지. 이때 세 상수 a, b, c에 대하여 그 세수의 곱슬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야 우리 친구? 특정 문자에 대해서 문구라고 했었지. 그렇지? 그럼 x는 x끼리 문구고 y는 y끼리 문구고 z는 z끼리 문구면 되잖아. 그렇지 우리 친구? 바로 하겠습니다. x는 x끼리, 그렇지 우리 친구? y는 y끼리, 그렇지 우리 친구? 그다음 z는 z끼리 는 0. 그래서 x에 관한 개수 0. 그렇죠? 왜냐면 이게 0x 플러스 0y 플러스 0z꼴이니까 개수 비교법에 의해서 이놈도 0, 이놈도 0으로 만들면 되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 분포해 봅시다. x 있는 거 있어요. ax 여기 있죠? a가 있고 또 x 어디 있어? 어 여기 있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자 y 찾아봅시다. ay 그렇죠? ay 또 y 어디 있어? 그렇지 여기 있죠? 마이너스 by지. 마이너스 by. 또 y 있나 우리 친구? 여기 있네. 마이너스 cy. 마이너스 cy. 그럼 z 보겠습니다. z.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네, zb. 네,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cz인데 그 마이너스 cz지. 그래서 마이너스 c가 되고 z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 우리 친구. 됐나요? 끝났나요 친구? a-3이 0이 돼야 되니까 a-3이 0. 그렇죠 친구. 그 다음에 m-b-c가 0. 그 다음에 b-c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a가 나오네요 친구. a가 얼마입니까? 3이 되죠. 그렇죠. 됐나요? 그럼 여기 나오죠. 3-b-c는 0이고 여기는 b-c 플러스 1이 0인데 열림하면 되겠네요. 지금 더해줄까? 더해주면 여기 사라지죠? 됐습니까? 3 더하기니까 4하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c는 0이고 번호 c는 얼마 나오는 친구? 2가 나오죠? 됐나요 친구? 그럼 c 2 넣으면 b는 얼마 나와? 1이 나오겠네. 근데 묻고자 하는 게 세 상수 a, b, c의 곱이니까 a가 3이고요 우리 친구. B가 1이고 그 다음에 C가 2니까 답은 6이 되겠네. 10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 아주 노멀했죠 우리 친구. 2단계 쓰지 않아. X, Y, Z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 모은 다음에 는 0. 개수 비교법에 의해서 0X 플러스 0Y 플러스 0Z는 0이니까 X의 개수도 0, Y의 개수도 0, Z의 개수도 0으로 해서 연립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